경남 하동군이 조류독감 차단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. 하동군은 인접한 전남 순천만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감염이 확인되자 방역에 취약한 농가와 가금류 사용 농가 592곳에 예찰을 강화했습니다. 또 철새 도래지와 하천, 저수지 등에서 긴급 방제를 실시하고 AI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석회도 뿌렸습니다. 하동군은 24시간 축산 종합방역소를 가동하며 사료 운반 차량도 소독하고 있습니다.